자, 두 번째 팩트 체크 시간은 바로 이득일 교수와 가톨릭대 지금 교수로 자리를 잡은 기경량 교수의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과연 누가 또 거짓말을 했는지, 또 거짓말을 우리 한글하고 영어를 섞었으면 또라이가 됩니다. 그 중에 기경량 교수가 주장했던 동북아 역사재단 47주대에는 틀림없이 독도가 그려져 있었고, 그것을 뺀 사람이 이덕일이다. 이덕일이가 그래서 유사 사기다 라고 인터넷에 지금까지 도배를 해가지고 그 글을 지우지 않고 있는데, 과연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누가 또라이인지 오늘 여러분들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이덕일 교수는 국정감사에 있었던 내용에서 47억 지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짚어내면서 동북공정 지도 그대로 밝혔다. 그리고 또 가장 우리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것이 독도를 다 뺐다라고 영상을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런 내용이. 자, 그때 이덕일 교수님이 제시한 독도 누락 지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렇게 해가지고 지금 울릉도 옆에 독도가 점이 틀림없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관심 가지고 발칵 뒤집혔죠. 그래서 그 지도가 폐기가 됐는데 끝까지 이 지도에 독도를 점을 찍었다고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때 기경량 강사였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이 진짜 말 그대로 코너를 몰렸을 때 혜성같이 나타나서 동북아 역사재단을 비호해 준 사람이 바로 기경량 강사인데, 기경량 강사가 그때 주장했던 내용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덕일 교수가 주장한 이 독도 지도를 채색을 기경량 강사가 합니다. 자, 채색을 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울릉도 옆에 잉크색이 잘안 됐는가? 점이 살짝 나타났습니다. 노란 점 보십시오. 저기에 나타났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기경량 교수는 뭘 했느냐면, 원래 저기에 점이 있었는데, 어떻겠다? 이덕일 교수가 뽀샵으로 지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뽀샵으로. 제가 이덕일 교수님을 자주 뵀는데, 뽀샵을 안 뵀는가? 뽀샵 잘 모르던데요. 뽀샵을 가지고 하여튼 지었다고 계속 언론에 동북아 역사재단을 비유하는 글을 씁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제 뭐냐면 바로 망근당에서 어떻습니까? 나온 책을 보고, 이덕일 교수님의 책을 가지고 기경량이 지금 어떤 이런 보시면 교수가 저렇게 자료집을 만들어 가지고 비판했는데, 여러분들 빨간 거 보십시오. 약간 힘끼리한 점이 보이죠? 그러면서 저것이 독도였는데 이덕일이 뭐다? 뽀샵이다. 뽀샵으로 지었다라고 기경량은 주장을 했습니다. 기경량 교수는. 자, 그래서 뭐냐? 책을 확대를 해보면 독도가 보인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지도를 확대시키면 틀림없이 독도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숨겼죠. 자, 그러면서 지금도 온라인에 글을 지우지 않는 것이 뭐냐면, 이 길었던 논란의 결론은 이렇다. 이덕일이가 뽀샵쟁이였다는 것이 돼가지고, 자, 7월 5일 아주 어떻습니까? 팽팽한 강사 시절에 글을 썼습니다. 얼마나 동북아 역사전에서는 고맙겠습니까? 왜? 아무도 자기들을 비호를 안 해줬는데, 갑자기 어떻습니까? 일개 강사가 나타나가지고, 아, 독도에 틀림없이 독도가 이렇게 점이 찍혀 있다. 이덕일이가 뽀샵으로 찍었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반론을 칩니다. 동북아 역사재단 사람들은 속으로는 어땠어요? 대단히 찝찝했지만은도 대단히 기뻤을 겁니다. 왜? 과연 독도를 뺐는지 넣었는지는 그 지도팀들이 알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경량이라는 사람이 혜성같이 나타나가지고 틀림없이 독도를 찍었는데, 뭐다, 이덕일이 뽀샵으로 지었다라고 어떻습니까? 저렇게 온라인에 글을 가지고 계속 전파를 시킵니다. 지금은 교수로 임용이 됐습니다, 이 양반은. 그러면서 기경량 강사는 2015년 10월 4일 글에 47억짜리 지도에 독도가 얻긴 왜 없나, 이덕일이가 사기를 쳤다라고 글을 썼고, 지금도 그대로 써놨습니다. 그대로 써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동원이 되죠. 인력 동원이 되면서 나무위키에 뭐냐면 동북아 역사재단 독도 누락 주장에 대해서 이덕일이가 조작했다라고 아예 나무위키에 계속 글을 써놔놓고 저 글을 지우지 못하게끔 만듭니다. 여기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자세한 또 이런 사람들이 글을 붙여가지고 47지도에 독도가 빠진 적이 없다. 이덕일이가 사진을 조작했다라고 저렇게 온라인에 글을 도배를 합니다.
대학 신문에는 어떻습니까? 기자를 동원해 가지고 해상도가 낮아서 독도가 안 보일 뿐이지 틀림없이 독도 그렸다라고 항변을 합니다.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진짜 동북아 역사전에 천군만마가 나타난 겁니다. 아무도 안 도와줬는데 일방적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었는데 한 사람의 강사가 나타나서 동북아 역사전에 어떻습니까? 구월해주기 위해서 헌신해줍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학 신문까지 내고 기자들까지 동원하고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 돼가지고 결국은 이덕일을 사기꾼으로 이덕일이 사기를 쳐가지고 뽀샵으로 독도를 지어가지고 우리한테 물을 먹이가지고 그 지도를 폐기시켰다고 지금도 이 순간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셔야 될 것은 동북아 역사 지도를 보시면 자 여러분들 빨간 여러분들 왼쪽에 보시기 바랍니다. 팩트는 뭐냐? 동북아 역사 지도에는 독도보다 작은 섬도 뭘 해놨느냐? 지명을 표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점을 얻었으면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명이 보이는 게 있죠. 보면요. 다음에 제가 동북아에서 지도를 직접 원본을 들고 와가지고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때요? 독도하고 거의 비슷한 섬도 뭐다? 지명까지 붙여서 글자 보이죠? 그런 자세히 안 보이지만 글자고 지도 표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자, 기경량 씨는 뭐랬냐면 만건당에 있는 책을 확대를 해보니까 저 인쇄가 잘못된 겁니다. 인쇄 문물이 잘못 다 묻은 게 아닌데 저게 독도라고 주장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대길이가 저 점을 뽀잡으로 지었다라고 주장했는데 문제는 뭐냐? 저기에 독도가 있었다면 동북아 역사전에서 뭘 했겠습니까? 저기에 왼쪽 그림과 같이 지명 독도라고 표기를 해줬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표기가 안 돼 있죠. 또 다른 지도 보겠습니다. 자, 남해안 지도에 비교, 남해하고 저 밑에 쭉 하고 이제 주변 지도하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독도는 표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글도 없는데 여러분들 저 밑에 우리나라 한국의 지도 보면 독도하고 거의 독도급의 어떻습니까? 섬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섬으로서 그림을 그리고 지명을 표기해 줍니다. 자, 저런 걸 본다면 어때요? 자, 47억 지도에는 독도를 그렸습니까? 안 그렸습니까? 그냥 다 끝나는 거죠. 확대해 본다고 보이는 게 아니라 자, 기경량 씨 주장처럼 확대해 보면 꼬샵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또 어떻습니까? 이문현 씨 주장처럼 전자책으로 보면 확대가 보인다.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옆에 법례가 있잖아요. 다른 거하고 다른 거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독도가 틀림없이 저기 독도를 그렸으면 독도라는 지명을 표기하고 그림을 그렸겠죠. 다른 데는 다 그려줬는데 독도만이 어떻습니까? 아무런 표기가 없다는 것은 독도를 누락시켰다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이제 어떻습니까? 시야를 안 먹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끝까지 독도를 그리는데 이덕일이 뽀샵으로 지었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겠죠. 바로 당시 동북아 역사재단의 이사장이 뭐 했습니까? 직접 와서 독도 편찬 사업에 독도가 빠져있길래 독도를 그려오라고 쌍욕까지 해가지고 보냈는데 다시 수개월 후에 가져왔는데 독도를 끝내 누락시켜 가져왔다라고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이었던 김오섭 이사장이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덕일이가 뽀샵을 지었다고요? 여러분들 도대체 누가 오늘 영상에서는 누가 거짓말을 또라이인지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정리되겠죠? 누가 또라이인가? 누군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방송을 들어보면 아실 겁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의 47억 지도에 독도가 누락된 것은 이덕일 교수의 뽀샵질이다 라고 주장하는 가톨릭 대학의 지금은 가톨릭 대학 교수가 된 기경량 씨 주장이고요. 자, 이덕일 교수의 주장은 원래부터 독도는 그리지 않았다. 그렇게 또 같이 거기에 대해서 그걸 증언해 주신 분이 당시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도 독도를 틀림없이 그리지 않아가지고 내가 독도를 그리오라고 지시를 했는데 끝까지 그리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팩트체크가 되겠죠. 두 사람 중에 누가 또라이입니까? 자, 매립역사문화TV 응원해 주신 분들께 이렇게 짧게 강의하면 재밌죠. 다음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께 영상을 짧게 하는 그런 강의도 여러분들께 자주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후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영상 좀 있으면 자 같이 공유해야 될 영상 반드시 있으면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그대로 유튜브에 활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